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8일 월요일이 됩니다. 저희 병원 초파 정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할 정리에는 소화관 초파 동영상 정리 토의 9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하복부 초음파, 특히 중수 초음파 또 소화관 초음파를 대비해서 제가 저희 병원 정례를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례는 28세 여자분에서 심하부 통증으로 내원해서 위 유문부 12장 9부를 초음파 검사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에 앞서 제가 하는 용초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용초사 제30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토요일 그리고 1월 27일 일요일 두 차례 걸쳐서 용초사 30기 1기 2기 워크샵이 진행되고 되었습니다. 내일 화요일 날은 또 용초사 30기 3차 워크샵 신장 방광 전립선이 강의와 핸즈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용초사 32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용초사 32기는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6명의 정원으로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워크샵 장소는 서울 서부역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용초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 선생님들은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 초음파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중에서 문규 선생님이라든지 이민영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서울 메디칼 초음파를 이끌고 또 우리 개원내과의사에 하고 함께 한국 초음파 학회를 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용초사에 참여하실 분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밀.net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지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 27세 여자분입니다. 내원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심하부 둔통 소화불량으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전정부의 백 두께는 0.6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위 전정부의 위백의 청구조는 정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유문부와 12장 구부에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정례는 이 상복부 초음파상 위 12장 위 저 유문부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염증이 있더라도 100 비율을 100의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렇게 포면에 위백 포면에 있는 표재성 위염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정리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화면을 당겨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당겨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종단 스캔. 여기에서 스토막의 엔트룸이죠. 여기 서브 무코사, 고에코가 서브 무코사가 되겠습니다. 바깥쪽이 머슬층이 됩니다. 서브 무코사 머슬, 바깥에 고에코가 시로사층. 백의 위전정부의 백두께는 0.66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됩니다. 그리고
위전정후의 백도 정상 천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서는 12장 부분을 관찰하는 영상입니다. 심화부 횡단 스캔, 소막의 전백, 후백, 요쪽이 도대놈입니다. 도대놈 지비가 되고 요쪽이 파이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심화부 종단 스캔인데 요 수도막이죠. 수도막에 여기 엔트룸이고 종단 스캔입니다. 2번이 파이로스, 3번이 도데놈. 도데놈은 정상입니다. 요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도데놈의 내강 에코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심화부 종단 스캔, 여기 저 스토막의 엔트룸의 서브 무코사, 바깥의 머슬청, 바깥의 저 에코가 시로 저 고에코 서브 무코사 머슬청, 바깥의 고에코 시로사청, 여기 파이로스고 요 도데놈이 되겠습니다. 파이로스 도데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상 초음파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영상은 동영상이 되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스토막의 엔트룸의 전백, 후백, 그 다음에 파이로스, 도데놈, 지비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상 초음파 영상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 동영상. 예, 스토막이죠. 예, 도대놈 스토마의 엔트룸의 전백, 후백, 여기 도대놈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스토마의 엔트룸입니다. 엔트룸의 바이러스 지비가 되고 이쪽에 도대놈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도대놈 벌브죠. 여기 도대놈입니다. 도대놈 스토마의 월의 천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영상이 나오면 한번 전지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스토마의 엔트룸의 전백, 후백, 이쪽이 도네놈, 이쪽이 파이로스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이쪽이 도네놈이 되겠습니다. 네. 예, 심화부 횡단 스캔으로 관찰했습니다. 예, 여기 스토막의 엔트룸의 전백, 후백, 요 도대놈입니다. 예, 다음 영상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종단 스캔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스토막의 엔트룸이고 예, 이쪽이 이제 이쪽 도대놈입니다. 파이로스, 파이로스. 스토마의 엔트룸, 도대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토마의 엔트룸. 예, 이쪽이 도대놈 벌브가 되겠습니다. 도대놈, 이쪽이 도대놈 벌브.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놈 벌브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도대놈입니다. 도대놈 벌브. 예, 잘 보입니다. 예, 여기 스토막의 엔트룸, 여기 파이로스, 이쪽이 도대놈, 도대놈 벌브가 되겠습니다. 예, 소간 초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소화관 초음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화관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소화관 초음파 스캔법 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왜냐하면 소화관에는 이제 개수와 물하고 음식물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초음파가 페네트레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소화관의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은 이 가만히 있는 픽스드 포션이 있고 무브란 포션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부분한 포션 위치가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극을 트레이싱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소화관 초음파는 이런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닙니다. 소화관 초음파 검사는 이것은 이 굉장히 병 자체가 해석하는 것은 단순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상적으로서 많은 환자들이 소화관 질환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위염, 뭐 콜라이티스라든지 아펜디사이티스, 다이베틱 크라이스트, 콜라이티스 이런 병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병들이 소화관 초음파로서 데피네트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아펜디사이트 다이베틱 크라이티스 같은 거죠. 그렇지 진단은 확실하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병변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화관 초음파 스캔법을 일단 배워 놓으시면 굉장히 임상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관 초음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화관이 픽세이션 된 부분이 어느 간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관에서 고정된 부분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소파고스하고 게스트릭 장션 부분, 그 다음에 어센딩 콜론, 디센딩 콜론은 고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오데눔 서드 포션 고정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렉툼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정 부위하고 무분한 부분을 아시게 되면 굉장히 우리 트레이싱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싱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디에다 그림을 좀 그렸죠. 이쪽이 립이 됩니다. 립의 마진이 되고 이 부분이 스토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티콜론 있는 부분. 티콜론의 위치가 브라이벌하죠. 이분은 다행스럽게 움비리쿠스하고 스토마 사이에 티콜론이 있습니다. 여기 어센딩 콜론, 디센딩 콜론. 여기 터미널 일륨, 라이소아스모스. 이쪽이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이 있겠지요.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쭉 한번 트레이싱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잡을 때는 이 컴프레션 하기 좋도록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손가락을.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예,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해인조 개인 교습 DVD. 이 DVD 중에서 소화관 파트입니다. 이 동영상을 USB에 담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USB는 이렇게 USB에 담아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그 휴대에 편합니다. 이렇게 USB가 있습니다. USB를 담아가 케이스에 이었기 때문에 이 휴대가 아주 좋습니다. 이 초음파 김일봉 원장 초음파 스캔법 현존 DVD는 용서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멸.net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이민영 원장하고 제가 착하게 설명하는 초음파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에게 입문 도서로 아주 내용이 충실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책을 보시고 읽으시면 그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면 돼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의 구입은 법문 에듀케이션, 법문사지요. 법문 에듀케이션에서 출간했고 법문 에듀케이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2-2654-5131 02-2654-5131로 법문 에듀케이션으로 전화하시면 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께서 이 착하게 설명하는 초음파 원투로서 초음파에 입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